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어묵전골 하겠습니다. 어묵전골. 간단하게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듬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단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아무거나 사다 끓이시면 돼요. 오늘 어묵탕을 할 건데 어묵탕을 할 거면 일단 육수 내는 것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육수 내는 재료는 간마늘, 맛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멸치 가루예요. 집에 있는 멸치를 그냥 통멸치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갈았으면 빨리 우러나니까 분쇄기 있죠. 분쇄기에다 확 가른 건데 그냥 통멸치 써야 돼요. 통멸치 쓸 때 대신 흔히 우리 똥이라고 하는 그 내장만 좀 발라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마, 진간장, 그다음에 우리 흔히 갓소부시라고 그러죠. 가다랑어포. 요게 사실은 거의 수입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안 나오죠.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우동집들이나 모밀집들이 국내에서 나오는 재료만으로 저 국물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연구 중인데 조만간 아마 이걸 대신할 연구가 성공하면 방송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갈은 멸치를 쓸 때의 단점은 국물이 좀 탁해집니다. 대신 장점은 빨리 국물이 우러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주시고 멸치가루. 벌써 국물 들어오지 전에. 대신 빨리 우러나죠. 이렇게 넣으시고 간마늘은 나중에, 맛술은 지금. 맛술 없으면 그냥 청주라고 하죠, 흔히. 청아 이런 거. 그거 있으면 쓰시고 집에 먹다 남을 리가 없겠지, 사실은. 아니면 막걸리 가라앉은 거 조금 쓰시면 되고 아니면 소스 좀 쓰셔도 돼요. 소스는 좀 쓴맛 납니다. 그 다음에 진간장 넣는 건데 간장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다 나중이네? 진간장이라도 지금 넣을까요? 이건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지금 넣고. 이렇게 해서 끓이실 때 딴 거는 관두시고 여기 막 보시면 재료 중에 쑥갓 없어도 돼요. 청양고추, 붉은고추 이것도 없어도 돼요. 대파는 있어야 돼요. 무 있어야 국물이 시원해요. 버섯 없어도 돼요. 이거 플러스 알파들이니까. 양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무만 껍질 벗겨서 무만 지금부터 미리 넣어주세요. 무는 오래 걸리니까. 장갑도 안 끼고 하네. 손 닦았어요. 물을 넣어줘야 시원한 맛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시고 또 멸치를 갈아 넣어서 그런지 벌써 맛이 나요. 바로 드셔보시면 어머나? 그럴 거예요, 진짜로. 간장하고 멸치의 맛하고 맛술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벌써 비스무리한 맛 납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결정타를 만약에 주고 싶으면 멸치다시다. 멸치다시 한 반 숟갈만 넣으면 그건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멸치다시다. 사라는 거 아니라면서 갖다 놓고 하고 있네. 살 필요 없어.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멸치다시를 한 요만큼? 이래서 끓어오르면 불을 약간 줄여놓고 이제 왜 기다리셔야 돼. 언제까지? 무가 익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마하고 요거 넣으면 국물이 끝나는 거고 마늘은 지금 넣으셔도 돼. 지금 넣으시면 이제 마늘 향이 많이 날아갈 거고 여기서 마늘을 넣고 끓이잖아요. 그럼 국 같아요. 맛이 국 같은 게 아니라 마늘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게 아니라 막 여기 다니니까 이게 실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요런 채반에다가 조심하세요. 마늘 맛만 나게. 만약에 채가 없어. 이런 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그럴 때는 이런 밥공기나 국그릇 갖다 놓고 그냥 생마늘 넣으세요. 이렇게 갈아 놓은 마늘 이렇게 놓고 물을 여기다 부어놓으세요. 끓고 있는 거. 잔뜩. 이렇게 놓고 놔둬요. 지금은 이렇지만 놔두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나중에 국물만 따라내서 쓰면 돼요. 마늘을 넣고 안 넣고의 국물 차이를 보면은 요만큼. 자, 이거 끓고 있는 사이에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이거를 좀 사실은 여기다 넣고 막 퍽을 끓이면 그게 뭐 찌개지 보여요. 명색이 그래도 어묵 전골이면 그럴싸하게 먹어야 될 거라 그래서 보통 이런 전골 냄비나 뭐 집에서 가능하면 약간 낮은 냄비 있잖아요. 낮은 뚝배기, 낮은 냄비 이런 걸 쓰셔서 모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리 갖고 와서 표고버섯이 있으면 중간을 딱 그어서 중간에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주고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따지죠. 잘못 따졌다. 다리 쪽팔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한 번은 이런 뭐 같잖아요, 그렇지? 이런 게 사실 포인트죠. 난 뭐 이런 거 있으면 괜히 이렇게 한번 쓸어서 이거 눈으로 먹는 거니까. 그다음에 홍고추도 있으면 이거 먹지도 않을 거니까 이거 모양 때문에 이렇게 큼직하게 먹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귀한 손님이면 먹지 않아도 해야지 어떻게. 이것도 먹지 않을 거니까 큼직하게. 이건 먹지는 않지만 국물 맛에 영향을 줍니다. 청양고추는 청양고추는 좀 칼칼하게 탁 쏘는 맛이 콱콱콱 하고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숟가락에 그냥 놔두면 되고. 그다음에 파, 양파, 고추도 사선으로 쓰니까 파도 사선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안 먹겠다는 거지. 네. 근데 파도 맛있어요. 나중에 익으면 이렇게 큼직하게. 그럼 그냥 넣 이렇게. 이따 안 쓸 거니까 무랑 같이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근데 무는 먹기라도 하지 양파 먹지도 못해요. 그럼 이건 준비가 됐고 어묵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런 떡은 싸요. 쌀떡 메추리알 까놓은 거 팔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떡이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끼면 껴지라고. 신기하죠? 왜냐면 부산 쪽에 가면 물떡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묵국물에 해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떡 사다가 나무젓가락을 꽂으면 100% 다 부러져요. 부서져요 이거.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게 뭐냐면 떡을 지금 밥솥에 넣어놨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꺼지는 거예요. 아니면 떡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흰떡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 좀 주세요 갖고 와야지. 요즘은 꼬챙이 나오니까 꼬챙이로 할 때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꼭 물떡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떡을요 여기다 먼저 넣어놔요. 그냥 그럼 놔두면 미끄덩 미끄덩 그러고 지가 하니까 그때 꺼내서 그냥 이렇게 찌르면 돼. 자 이렇게 이렇게 꼬치를 시작해서 끝까지 꼬치로 가야죠. 그 다음에 이런 네모단 거. 자, 이 네모단 거 사시면 이거 무조건 최대한 얇은 거 사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통 3등분으로 접어야 돼요. 집에서 할 때 흉내내신다고 이렇게 두 번 접어서 하면 무조건 찢어져요. 보통 3등분이에요. 근데 이거 나무젓가락으로 하면 찢어질 확률이 많아요. 무처럼 해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또 그럴싸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썰어서 넣으면 그냥 뭐 요당탕이지 뭐. 돈 안 드리고 저녁에 분위기 내기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그럴싸하네. 그다음에 남는 걸 꼬챙이에 꽂아도 되고 이건 마치 다른 거 사온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먹다 보면 다른 데 건 줄 알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거 뭐 모든 같은 거 갖다 쓰시면 되고 이런 소스도 나와요 요새는. 근데 이 소스 나중에 간할 때 물 좀 더 넣고 요거랑 넣으시면 섞어 쓰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이것만 여기 의지하면 맛없어요. 여러 꼬치 쓸 거면 자를까? 잘라 이렇게. 같은 모듬도 내가 직접 만들면 저렴하게 할 수 있죠. 한 세트. 어차피 끓는 동안 시간이 할 일이 없거든요. 이거 해야 돼요. 하나 더 닦아요? 어묵 종류 이렇게 많아. 곤약 아시죠? 곤약. 곤약도 있는데 맛이 없어. 이거 사실 네. 메추리알 같은 거 좋잖아. 메추리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쑤시개로 두 개 정도 같이 딱딱 두 개 한 세트를 해놓으면 건져 먹기 좋지요. 이거 사이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섯 이렇게 싹 사이다. 이건 뭐 꽂아듯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추 미리 벌써. 근데 미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다 보면 그렇죠? 말은 대충인데 하다 보면 그럴싸해요. 중요한 건 마지막 이것만 딱 이렇게 넣으면 돼요. 지금 숟갓을 미리 넣으면 안 됩니다. 숟갓은 이렇게 해서 갖고 있다가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올려놔야 돼요. 미리 올려놓으면 숨 팍 쉬어서 모양이 보기 흉해요. 이거는 준비 다 된 거지. 이제 국물만 다 되면 돼. 국물 다시 한번 중간에 맛을 무도 아직 덜 익었는데 아까 더 얇겠을걸. 어우 그럴싸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여기서 뭐라 그랬죠? 원래 정석대로 하면 불을 끄고 기다려요 온도를.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다시마를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마는 또 국물 맛이구나. 확.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건데 이것도 원래대로 한번 해서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같이 이 채를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면 그냥 넣고 그냥 쓰세요. 마늘 국물. 우리 채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오, 술이 있어야겠는데. 무도 건져갖고 사이사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국물만 부어주시면 돼. 그냥 부셔도 돼요. 저는 괜히 품잡으려고 채에다 맞춰서 이 멸치 건더기 꺼내는 거니까 먹다 보면 뭐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놓으시고 다시마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 다시마로 맛을 냈구나 하지. 이 두 개로 이 맛이 나올 리는 없는데도 사람들은 속는 거지. 이렇게 자 이래가 끓이시면 돼 지금부터. 마무리도 그 후춧가루를 나중에 톡 끓어오르면 이제 간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이 어묵에서 나온 생선의 맛하고 아까 요 청양고추 넣었죠. 청양고추 넣은 거에서 칼칼한 맛하고 딱 섞이고 파가 들어가서 파에 달짝지근하면서 그 감칠맛이 섞여서 아우 자꾸 술 생각나서 문제네요. 만약에 드시다가 싱거우면 간장보다는 소금 이제 간을 하시면 돼요. 짜면 물르면 돼요. 마치 육수 넣듯이. 근데 장담하지만 이렇게 드시다 보면 육수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저 육수 내는 양을 좀 더 많이 잡아 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근데 육수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진간장 아주 조금.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육수 좀 더 부어드려요? 잠깐만요. 육수 먹어봅시다. 이를 봐봐. 간장이잖아. 이를 없잖아요. 누가 먹어보자고 하기 전에 얼른 이렇게 싹 육수를 부어주시면 돼. 돈 주고 파는데 이러면 사기예요. 찍어 먹는 장 만들어야죠. 간장, 진간장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연겨자. 이렇게만 주셔도 되고 여기에 물이나 맛술을 조금 타줘도 좋아요. 이거 사기가 아니니까. 이 집 간장은 희한해. 짜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다가 조금 더 그럴싸하려면 여기다 파 정도만 조금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정도. 그냥 놓은 거보다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맛술도 괜찮아요. 여기다 맛술도 좀 섞어줘도. 근데 애들 있으면 안 되겠죠? 이래갖고 준비되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딱 옆에 상을 옮겨서 식탁으로 가는 거예요. 주방에서 불을 딱 끄고 숟갓 딱 올려서 줄기 쪽을 딱 밑으로 파묻어주고 짠짜잔 하고 나가서 이쁜 버너에다 올려놓고 딱 일단은 국물을 딱 껴서 어우 칼칼해. 눈이 와야 되는데. 고양이 저쪽 밑에 쪽이신 분들 아시죠? 물떡. 부산 사람들은 이거. 아까 모든 꼬치 해놓은 거. 이러다 보면 틈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밤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냉동실에 가서 뭐가 있나 딱 찾아보는 거예요. 딱. 이야 이게 있어? 이게 다 있었네? 거 먹는 줄만 알았더니 요런 거는 여기다 이렇게 써. 내일은 거 먹어야지. 계속 국물 먹게 돼, 계속. 그래서 애초에 국물 만들 때 많이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국물을 계속 추가해서 먹게 돼. 자, 먹다가 부족하면 이렇게 만두도 넣던 거 싹 꺼내서. 거 먹어도 맛있지만 요렇게 먹는 것도 매력 있어요. 어묵 국물에다가 이렇게 딱.
쫄깃쫄깃 또 달라요. 해물 육교자구나. 굳이 저만두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냉동만두나 냉동실에 있을 때 이럴 때 다 쓰는 거예요. 냉장고 정리 한번 하세요. 요 진짜 어묵공정을 의외로 쉽죠? 어묵전골 하셔갖고 겨울에 따뜻하게 특히 눈 오는 날 오늘 만약 일기예보가 눈 온다 그러면 더운 쪽에 계신 팀원들은 이열치열로 드셔보시고 우리 쪽 같은 방구 쪽에 계신 분들은 추울 때 눈 올 때 딱 눈을 바라보면서 맛있게 드세요.